그럼 이 그대로 이제 쭉 진행하면 될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변호사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제 이 지적을 했습니다. 대량의 인쇄로 추정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대량 인쇄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심지어는 이게 대량 인쇄라고 하면 몇 개만 감정해서 이걸 밝혀내는 게 무의미하게 이제 무의미한 부분도 있는데 감정을 하겠다고 이제 선택된 그 인쇄 그 투표지들만 일부만 나눴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선관위가 가져가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었다. 좀 심각한 부분들이죠. 제 이후의 조치는 뭐 감정이죠. 감정을 예정하고 있다. 뭐이 정도 내용이 아마 조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정을 하겠다는 건 이제 좋은데, 예를 들면 뭐 빳빳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뒷부분에 이 부분은 그럼 뒷부분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QR코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했던 그 실질적인 디지털 검증이라고 함은 QR코드는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미지 대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4.15 때 이미지 그 물론 이제 뭐 위조가 됐으리라 보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4.15 때 이미지하고 당일날 이제 투표지들의 이미지 이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QR코드만 보고 같은지만 비교하면 이게 의미가 없고 같은 QR코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이 여기는 1번 후보 찍혔고 여기는 2번 후보 찍혔는지 아니면은 1번 후보와 똑같이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이렇게 찍혔는데 여기는 도장이 돌려서 찍혔는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미지 대조였는데 그것은 절대 못하게 저 허락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에서. 그러면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는 뭐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선관위 편을 들어줘 버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조슈아님 보시죠.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조슈아님이 그 참관인으로 보신 것 그걸 정확하게 조서에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원고 측은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대조를 동시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선관위 측은 이미지 대조는 어떤 이유로 절대 무슨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고 하던가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그 말은 나와 있는데 원고 측에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끝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게 굉장히 핵심 쟁점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검증 조서를 보면서 선관위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핵심적인 그리고 논쟁적인 그런 사안들은 다삭 제거를 한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검증 조서가 되냐 이야기죠. 선관위의 그냥 홍보 자료지.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피고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고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허락한 것만 하겠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고요. 실제로 이 QR코드 문제는 그냥 우리 집 돼지가 몇 마리인지 세 보는데요. 실제로는 50마리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보고 50마리 그래 맞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 돼지 안에는 옆집 돼지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옆집 돼지를 끌고 와서 뭐한 20마리가 옆집 돼지가 있어도 뭐 QR코드 가지고는 전혀 모르는 거죠. 조슈아님,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 QR코드 문제는 그냥 돼지 50마리 세고 그 돼지가 다 우리 집 돼지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우글우글 남의 집 돼지, 뭐 파란 돼지, 빨간 돼지 다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더 받아들이면은 가짜 투표지, 진짜 투표에 다 믹스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전체 표수만 그냥 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자, 조슈아님,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지금 아마 그 대법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보호해 줄수 있을까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증조서의 그 귀한 3페이지
검정결과의 최상단에다 올린 것이 바로 사전특필지 QR코드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조재현 대법관이 갖고 있는 저의, 예, 불순한 저의가 이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 판결을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미지 대조와 QR코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갔습니까? 원고측.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이미지 대조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저기 제가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미대위님이 좀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 그 검증 프로그램, 네. 원고, 우리가 만든, 원고 측이 만든 네.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작성, 그 제작 과정을 짧게. 아니, 제작 과정이다 보다 그 프로그램이 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이런 걸 네. 요구했다. 그 지금 그 대법원이 아마 허락만 했었으면 그 실제로 이미지 대조를 합니다. 이미지 대조. 그러면 이 원본 파일, A 파일과 B 파일이 있으면 A 파일과 B 파일이 동일한 그 사진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동일성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점 하나 찍힌 것까지 바로 비교가 됩니다. 사람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인식을 못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대로 그냥 이 두 개의 파일 중에 점이 아주 작은 점이 찍혀서도 바로 판단해서 요것을 오점이 하나 찍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를 아예 지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화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림을 바로 찾아낸다. 어떻게 찾아내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이미지를 조각을 내버립니다. 아, 한, 뭐, 이 이미지를 500조각을 내고, 이 이미지를 500조각을 내서, 이 조각을 다시 다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조각 중에 틀린 조각이 나오면 바로 그 이미지가 틀리다라고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컴퓨터로 하면 거의 뭐 1초 이내에 바로 찾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더 기능이 있었던 게 뭐냐면, 투표지가 12만 장이 있습니다. 12만 장을 전부 분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투표한 그 투표지가 아니라 그 뭐죠? 표기구 이 기표구 기표 도장의 이 방향에 따라서 12시 뭐 1시 2시 3시 전부 이것을 소팅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논리상으로는 이 기표구를 들고 찍었을 때 자, 12시 방향으로 향하는 투표가 몇천 표, 그 다음에 1시 방향으로 향하는 투표가 몇천 표, 이렇게 해서 아예 기표 도장의 모양의 방향을 가지고 전부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조된 투표지,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가 만약에, 100장이 그 이미지가 그냥 똑같다. 표시 방향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은 그 투표지가 100장이다. 그러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장은 아니 이미지가 다 똑같다면 이것은 100장을 묶어서 이 100장은 결국은 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은 QR코드하고 이미지 대조를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가 투입되게 되면 바로 대조가 가능하네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것은 예. 예, QR코드의 그 마찬가지 QR코드의 그 값은 얼마든지 읽어올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모양은 달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코드가 모양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값만 봤단 말이죠. 예, 값만 추출한 값만을 보고 있는데 이 QR코드가 이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르면 다르다는 것을 찾아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기능 핵심적인 기능이 두 가지를 그 선관위 받아들일 수 없겠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죽겠네요. 첫째, 이제 동일한 투표를 그냥 자동으로 뭐 내 표 다섯 표가 같은 표입니다라고 그냥 찾아버리면 이 선거 무효 그냥 선거 무효로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이미지를 네. 그 상호 대조하거나 이미지 특성을 그냥 순식간에 변별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원고 측인 민경욱 전 의원 원고 측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갔지만 그것을 선관위 측은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QR코드의 그냥 번호, QR코드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상호 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네, 이번에. 그 예. 기표 도장, 그 다음 QR코드. 그러니까, 내라도 절대 못하겠네요. 내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그거는 허락을 할수 없겠네. 그 이미지 그 프로그램 안에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1년 이렇게 축적된 어떤 그 기술입니다. 이미지 처리 기술인데 그것이 이제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위조 수표 감별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얼마든지 수천 장도 다 가려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원되면 사실은 감정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도록 허락만 했으면 감정의 절차에 갈 필요가 없고 그 선관위에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만들어내는 분류행 값을 그냥 소팅해서 자료로 받아봤으면 그냥 감정 절차가 갈 필요가 없었다.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조슈아님, 그 네. 어제 인터뷰에서 너무나 그 중요한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그 인터뷰 가운데 이제 그거를 만드신 그런 프로그래머가 거의 뭐 확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그런 샘플 투표지를 가지고는 뭐 판별 능력이 그냥 99% 정도 해당하지만, 그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기표 도장상의 이미지 문제하고 직결됐는데 그거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거는 저기 글쎄 미대위님이 더잘알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럼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좀 미대인님이 그 보완할 굉장히 거 지금 있으면 이좀 이쪽을 QR코드하고 이미지 물어보세요. 대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 오늘 이 방송은 정말 원고 측 변호사분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게 들으시고 활용하셔서 국민 그러니까 여망을 이제 좀, 예, 말씀하시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도 실제 표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바로 줬는지 아니면은 뭐아뭐좀 빼다가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그뭐열몇장한 몇십 장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가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기 찍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QR코드도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 표의 이미지를 스캔해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미지를 준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식하는 데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우리가 또 여기에다가 또이그표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도장 위치를 일부러 다른 데다 찍어도 보고 여기저기 또 다른 그 샘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추가로 또 생성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준 거는 물론이고 우리가 또 새로 다시 만들어 본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미지 그 인식 확률이 99.9%인지 모르겠는데 99%가 넘었다. 거의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의 인식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요런데 찍혀 있으면은 미분류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요런데 이름이 이런데 그 찍혀 있으면 미분류로 갔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확인해서 여기에 이름 있는 부분에 찍혀도 이게 유효표로 확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름에 있는 것까지 나중에 또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선관위가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보다 인식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갔더니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날 이제 실제 이제 선관위가 그 봉인함을 뜯고 이제 제출 그 이제 그 가져온 그 투표지들을 인식을 시키니까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아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항의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기억으로는 한 30분 이내에 얼른 이걸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계속 오류가 속출하는 데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에 도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를 쓴게 아니고요. 그날 스캔됐던 이 이미지의 이 도장 이미지, 이 이미지를 이게 진짜 도장이야 라고 다시 학습을 시킨 거죠. 다시 알려줬더니 그때 다시 이제 다시 90몇 프로를 다시 올라간 겁니다. 인식률이. 그걸 이제 급하게 하느라 이제 그 프로그램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추측하건데 선관위가 줬던 이미지는 이건 진짜 이미지였을 걸로 추정하고요. 그날 열었던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는
이제 인쇄를 여기 이게 도장 자체도 인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 도장은 그 개표일 날 아니 그 개표일 날 찍혀 있었던 기표소에서 찍었던 그 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그 메이커의 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잉크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그냥 빨간색입니다. 사람의 눈은 똑같이 빨간색인데 이게 그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투표지 스캐너로 인식을 돼가면 이게 그 색상이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색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식이 잘안 되는데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때 당시에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바로 그때 얘기는 못하고 거기서는 물론 이제 인식률이 떨어지니까 이 프로그램의 오류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다시 인식률을 맞추기 위해서 선관위가 그날 가져왔던 것으로 다시 재인식을 시키고 재학습을 시킨 겁니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인식률은 높아졌다. 그럼 왜 선관위가 줬던 진짜 이미지와 그날 그 제출했던 그 빳빳했던 종이의 이 이미지는 다르게 인식을 했는가? 여기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날 그 투표지들이 인쇄가 아니냐, 도장이 또 가짜가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지금으로서는 그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님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반나절이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그냥 벌써 한 470, 80일을 보내네요. 이런 첨단 기술을 이미지 대조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돼 있네요, 지금. 지금 그 투표지 가운데 아주 특이한 투표지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투표지가 기표가 희한, 모양이 희한한 투표지. 이런 투표지들을 사실은 전량 스캔해서 이미지 비교를 시켜버리면 이 특이한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아주 특이한 투표지가 두장 이상이 있다. 예, 아주 그냥 특이한 투표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표가 천차만별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특이한 투표지가 두장 이상이 뭐세 장이 다 발견된다 그러면 이건 그냥 복사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적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미디어 A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그냥 이번에 그저 원고 측에 준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돌렸으면은 그냥 그 이번에 제출됐던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지 이미지는 소팅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면 패턴 A, 패턴 B, 네. 패턴 C 이렇게 해서 인간이면 이게 손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건데 그것이 한뭐 몇십 개 정도의 패턴으로 딱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찍은 도장이 만약에 99.99% 똑같다 그러면 이건 인쇄거든요. 인쇄고 그냥 그 인쇄해서 그냥 돌린 거예요. 이미지를 스캔해서 만든 거니까 복사한 거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그냥 아주 특이한 그 기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12만 장 중에 저희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찾아낼 수 없지만 컴퓨터는 뭐한뭐뭐 1, 2초 뭐 길이 뭐 성능이 좋으면 그냥 1, 2초 안에 찾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같은 표가 이런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 선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거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거 그 무효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렸다. 그 기능을 뭐 10분 활용했다. 그러면 이 선거의 무효 여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인을 절대 할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 허용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뭐, 어떻든 간에, 뭐, 우리가 살면서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그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실과 진실도 보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면을 보면은, 뭐, 한 100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 1억, 10억, 20억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이렇게 투입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이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너무나 명쾌하게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지금 그 이미지 대조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는가. 이런 부분을 그 QR코드 비교만 하더라도 절대로 QR코드 숫자만이 아니고 QR코드 모양도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이미지 대조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결국 이미지 대조가 사람 잡는다고 생각을 했겠네. 선관위 측은. 만약에 QR코드는 같은데 기표가 다 1번, 어떤 거는 1번, 어떤 거는 2번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끝나버린 거죠. 그냥. 이건 뭐 그냥, 부정선거, 그냥 확정, 예, 도장 찍고 나오는 결과이다 보니까,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도저히 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어쨌든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진행될 때 재판이 진행, 재판이나 아니면 이제 뭐 검증이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선관위가 한사코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한사코 못 하겠다고, 절대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변호사님들도 좀 이제 그런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사코 거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거 우리가 하러 간게 있어도 그거 다 그냥 팽개치고 선관위가 한사코 거부하는 거 그것만 집중 공략하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세상 일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겠지만, 뭐, 이 정도로 이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의 처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치인들의 처신, 야당의 그런 그 행보,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이 나라가 이게 망한 거 아닙니까? 불의가 창궐하고 사실조차도 보기를 거부하는 이런 국가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우글우글한 세상에서 그럼 사실이나 정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던져지게 되면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되냐 이야기죠.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어. 뭘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정말 딱한 이야기네. 오늘 그 말씀을 기술적인 문제를 좀더 상세하게 들으니까. 지금 대법관이 이제 검증 프로그램을 사실 돌려서도 실제로 판단은 대법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결과들이, 뭐이 세상에, 이렇게 대법관들이 법원이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은 대법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대법관이 하시면 되는데 이 대법관은 이 중앙선관위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하여. 도저히 이 결과를 받아들여서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받아들면 안 되는 거죠. 대법관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대법관 스스로가 이런 그 검증 프로그램을 돌린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말은 대법관인데 실제로는 선관위의 하수인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